피로감이 많아. 막 답답해. 있는 자리가 답답해. 그치, 오신 분한테는 자식이 보여. 아들 하나가 보여. 아들 있죠? 네. 대기. 응, 아들 있고. 그러니까 결혼은 했을 거야. 결혼했죠? 결혼도 했는데 아들도 있고. 근데 내가 있는 자리가 답답해. 벗어나고 싶어. 그 말은 내 지금 결혼 생활에 지금 본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지쳐하고 있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하고 싶어서 나한테 찾아온 것 같아. 만약에 이혼이 안될 거라면 본인은 진짜 보따리 싸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답답하거든. 그런데 보면 내가 먹고 사는 거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외계인이랑 사는 것 같고 무언가 이게 동질감이 융화가 자꾸 안 돼. 본인이. 그게 남편이 됐든 시부모가 됐든. 그래서 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는 화성인 같고 지구인들하고 사는 느낌? 아니면은 내가 지구인인데 외계인들하고 사는 느낌? 내가 지금 결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 소통이 안 되고 혼자서 지금 쌓아가고 있는데 답답해서 미칠 것 같다. 이러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결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싶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끝낼 만한 이유가 건덕지가 있어. 응? 남편이 지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며칠 전에 고등학생, 16살 고등학생을 성추행해서 아이고. 지금 경찰에 뭐 신고가 돼서 지금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뭐 하여튼 서류를 접수 중인데. 놀랬겠다, 그럼 너도. 네. 원래 이 일이 아니어도 남편하고 네가 마음이 되게 그렇게 좋아서 결혼한 것 같진 않거든. 응? 네. 그쵸? 그러면 요 카메라 밑으로 잠깐 와서 대충 남편 나이하고 이름만? 괜찮아. 저거 안 보여. 김씨 돼지구나. 할머니 딱 한마디 하셔. 지버릇해 못 주는 인간이 여기 또 있다 그래. 지버릇해 못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성추행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으로 남편이 지금 경찰서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지버릇해 못 준다라고 하셨거든. 그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반복적으로도 일어난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기주 역시도 그러한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조금은 내가 이 사람이 무언가 공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연애를 오래 해서 결혼에 꼬링을 하기보단 우리 기주 마음이나 생각을 살펴보면 본인 역시도 뭔가 강압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결혼까지 가셨던 것 같거든. 자, 다시 말하면 네 남편은 지버릇해 못 준다야. 이게 어제 오늘 일 아니다라는 거야. 우리 기주는 남편하고 왜 결혼했어? 결혼한 지몇년 차예요, 지금? 지금 5년 차요. 그럼 결혼 5년 전에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했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도 강압적으로 결혼한 케이스긴 해요. 왜? 뭐가 그렇게 강압적이었어?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 상사였고, 뭐, 그때도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뭐, 좀 흐림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원치 않은 이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이후로 그때 그 일로 임신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 역시도 네. 직장 상사였고, 이제 회식 자리에서 어떻게 분위기 이렇게 가다가 원치 않게 끌려가서 관계를 자꾸 가졌던 거야? 그러다가 임신까지 하셨고, 임신을 하셨으니까 결혼까지 가셨고, 네.
알만하네. 근데 지금 5년 차잖아, 결혼 5년 차. 결혼 5년 동안은 그러면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 이 양반이 그럴 것 같진 않아. 이게 본인 때 그랬고, 그리고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닌 것 같거든. 그전에도 또 있지 않아? 이 비슷한 일이? 네, 그때도 둘째 임신했을 때도 또 직장 내 여직원 2명하고 성희롱으로. 미치겠다. 뭐 어떻게 뭐 남편이 다른 회사로 또 이직을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집어를 개 못 준다 그러지. 할머니 집어를 개 못 준다 그러거든. 근데 시아버지 계시지 않니? 네. 근데 이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뭐 자네가 시댁의 내막을 얼마나 알진 모르겠지만 우리 시아버지도 좀 남봉 기질이 있어. 밖으로다가 남봉 이 여자 이런 술 먹고 여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역시도 우리 시아버지의 그런 여자 문제로 인해서 항상 속 끓이고 마음 쓰면서 사신 시어머니거든. 그런데 참 물려받지 말아야 할 기질적인 유전적인 인자가 남편한테도 좀 내려와. 근데 이 남편이 있잖아. 되게 이중적이야. 이중적이고 당신 남편이 책임감은 되게 크다. 책임감은 되게 커서 뭐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생계형으로는 잘 살아. 본인들을 경제적으로 고생시키는 것 같진 않아. 맞죠? 네. 그런데 술을 좋아해. 술을 좋아하는데 이 술을 먹으면 진짜 술 먹으면 개가 되는 게 네 남편이야. 술 먹으면 실수를 해. 근데 이 술 먹으면 실수를 하는 게 두 가지야.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폭력성. 근데 집안에서 만약에 술 먹고 기주한테 보여질 것 같으면 약간 과격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으로 우리 기주가 놀랄 일도 좀 많았어야 되거든. 그러진 않아? 네. 그러고 나면 또 술 깨면 잘해주지. 잘해주죠. 그러니까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 이게 이중적인 성향이거든. 그리고 이 양반이 이런 사고를 나는 것도 평상시에는 되게 모범적이고 되게 그래 괜찮아. 근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인간이라 이 술을 먹고 밖에서 술을 먹고 그날 또 뭐 이 어린애를 어디서 만난 거야? 유흥업소에서 만난 거야? 아니면 뭐 어떻게 만난 거야? 모텔에서 만난 거야? 술집에서 만난 거야? 어디서 만났대? 그건 자세히 얘기 안 해주는데 아무래도 뭐 노래방, 뭐 유흥업소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났어. 술이 웬수고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인간이야. 그러니까 기주 마음은 이해가 돼. 원래 내가 되게 좋아하던 그렇게 사람이 눈이 멀어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직장 상사고 또 우리 기주가 어려서부터 오빠나 이 아버지한테 많이 눌러 자라면서 조금 가부장적인 거에 길들여져가지고 자라왔어. 자라온 데다가 또 직장 상사다 보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본의 아니게 관계도 자꾸 생겨나서 임신까지 하게 돼서 결혼을 갔는데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지금까지 흘러왔거든.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안 되고 자꾸 살면서 이 유발이 되니까 또 술만 먹으면 본인한테 폭력적인 행세도 하니까 망감이 떨어지고 정이 떨어지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이 사람이 자네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혼할 사람은 절대 못 돼. 절대 못 되고 유책 책임은 내가 봐서 될 것 같거든. 이게 유책 책임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올해 안에 내가 자연적으로 본인들이 서로 의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혼을 하는 거 합의 이혼은 어려울 것 같고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이혼이 정리가 될 거예요. 올해 안에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내가 봐서는 살라는 소리는 더 이상 안 나와요. 왜냐면 할머니가 집어넣게 못 준다 그러거든. 집어넣게 못 준다 그래. 이 인간이 철 들어서 나이가 커가면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왜냐? 지금 시아버지 봐.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랑 다툼이 아직도 있으실 거라고.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신 남편도 시간이 가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 기주가 원한다면 뭐 자식은 있지만
내가 원하면 자식도 내가 취할 수 있거든. 그래서 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아이도 내가 취할 수 있고 위자료 부분도 내가 챙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안에는 어렵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 올해 안에는 어렵고 개묘년 안에는 어렵고 갑진년으로 넘어갔을 때 2월 3월 음력으로 2월 3월 정도 되면 어떻게 정리가 좀 서류상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서류상의 정리가 되는데 무당으로서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너의 친언니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언니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나는 적극적으로 이혼을 권하고 싶어요. 이혼을 권하고 자 따르게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기주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너도 뭔가 전문적인 기능이 있어. 지금 아기가 어려서 아기를 키우느라고 쉬고 있겠지만 내가 먹고 살 능력이 없는 분은 아니거든. 뭐 있지 않아? 기술적인 거? 뭐 전문적인 거? 어? 있지 않아? 너가 먹고 살 능력이? 뭐 있어? 뭐 잘해? 아, 디자이너. 디자인 하고 있어? 네. 그래. 근데 지금 아기 때문에 쉬고 있잖아. 네,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똑발라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사람이 변할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살아야 될 이유도 없어. 이혼이 맞아. 근데 이 양반은 남편 되는 사람은 절대 합의 이혼을 안 해줄 거야. 근데 기주가 내년에는 내가 조금 더 넓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거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환경적으로 가정 안의 문제, 이 답답한 문제가 어떻게든 아기가 어려서 이렇게도 한번 참아보고 저렇게도 한번 참아봤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야. 운기 자체도 나한테 자꾸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때 시간 끌지 마세요. 지금 이때 같이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을 하시고 그러고 보면 내년에 2, 3월 달 음력으로 그때 돼서는 결과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결과 얻을 거예요. 이혼하세요. 이혼하는 게 네. 답이야.